골목과 먹을거리가 만났다. 구석구석 숨은 이야기와 맛을 찾아걷는 골목 먹방 여행. 골목길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고원의 땅이자 금강의 발원지인 물의 고장 장수. 시작부터 뭔가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걸어볼 길이 장수 신비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산에 보니까 안개도 막 껴있고 오늘 걸어볼 길이 심상치가 않아요. 갑자기 엄마 이게 뭐야. 아 선생님 제가 알잖아요. 장수의 길을 아침부터 걷고 있는데 아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초착도 있고 아니 온통 다 도깨비예요. 그렇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장안산 도깨비 권역이에요. 도깨비. 여기가 지금 산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이 마을에 옛날 옛적에 이골짝에 살던 농부 한 사람이 장날 늦도록 술을 마시고 놀다가 어두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뭔가가 앞을 막아서면서 씨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뭐 씨름하고 하자고? 너 소문 못 들었구나. 내가 말이여 이 장안골의 인꼭 종려 어디 덤벼. 너 덤벼봐. 왼발을 걸면 쓰러진댔지라고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왼발을 탁 거는 순간 도깨비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이 빗자루요? 내가 싸웠던 도깨비가 이 빗자루란 말이요?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죠. 야, 아니 제가 이거 옛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였거든요. 네. 이 도깨비 이야기가 이고장의 이야기였네요, 선생님? 아, 그럼요. 이 장안산에 네. 그래서 이런 도깨비들이 산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대요, 여기 사람들은. 장난기 많고 재미있는 캐릭터의 도깨비. 요새 아이들에겐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주촌마을 도깨비 전시관에선 장안산에 전해지는 도깨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게임을 통해 도깨비와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전통 도깨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전통 도깨비가 겪었던 순환사, 도깨비 순환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아, 도깨비가 순환을 당했어요, 선생님? 아니,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이 무슨 이야기 같아요? 아, 혹부리 혹폭 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요. 아, 전래동화, 전래동화. 그렇게 알고 계셨죠? 예, 예. 그런데 그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일본 이야기였어요. 일본 이야기였어요. 나 지금 알았어, 진짜로. 네네. 우리 도깨비의 표정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좀 친근감이 있고 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도깨비, 일본의 온이라고 이렇게 일본 도깨비 이름이 온이래요. 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전통의 도깨비마저도 그 수준을 낮게 그 폄훼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 그래요. 아유 그 진짜 이 어디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시키고 그냥 열받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우리 전통의 도깨비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과 재물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때로 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살짝 어리석기도 하면서 네. 장난이 심하기도 하고 또 해학적인 존재였어요. 신비하면서도 무서웠던 도깨비와 친구 먹고 든든해진 마음으로 다음 여정에 나섰습니다. 야, 햇살도 좋고 확실히 장수가 해발이 높으니까 공기부터가 너무 깨끗해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 세상에 안 먹어본 건 없는데 아니 이 빨갛게 생긴 이 신비로운 열매는 뭐야? 와 알알이 정말 탐스럽게 익었는데 잠깐만 이거 근데 먹어도 되는 열매예요 이거? 아 잠깐만 아니야 엄마가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근데 맛있겠다 먹어보겠다. 그래 먹는 거야 뭐. 너무 맛있어. 이거 수박 맛이 나요 수박 맛. 우와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달아? 수박이 아닌데 수박 맛이 난다고요?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했어요. 아 갑자기 아니 이거 다 따먹으면 돼요? 아니 지인 허락도 없이? 예. 언니 근데 이게 한 입을 딱 먹는 순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언니? 꾸지뽕. 상신령이 먹던 음식으로 알려진 꾸지뽕은요 뽕나무도 아닌 것이 꾸지뽕나무가 되겠다고 우겨서 꾸지뽕나무가 됐다고 하는데요. 입부터 열매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꾸지뽕. 이 꾸지뽕으로 우려낸 육수와 닭의 만남은요 저와 골목길의 만남 같다고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운명인 거죠. 거기에 사장님 손맛 당긴 밑반찬까지 더해지면 꾸지뽕 한상 대령입니다. 아, 비주얼부터가 확실히 달라요. 이 색깔 보세요. 아니 어머니
내가 지금 많고 많은 이 백숙을 먹었지만 이런 색깔의 비주얼은 처음 보거든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맛성의 비주얼. 입에 넣고 또 넣어도 아쉬운 그런 맛. 아시죠? 아유, 숨 좀 쉬어가면서 먹어요.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언니, 예. 공기 들어갈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아유. 흘림이 끊겨서 안 돼. 아니, 좀 천천히 먹어요. 어머니, 저 못 먹게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안 드실 거죠? 아이고. 아, 장아찌 하고 야를 싸요, 고기를. 못 매요. 엄마, 이게 무슨 장아찌인데요? 얘가 곰치예요. 장아찌를 꾸지뽕 효소로 만든 거예요. 굳이 우겨서 꾸지뽕이 되긴 했지만 맛과 영양면에서 뽕나무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 맛은! 엄마 장식 찾아가 언제든지 차려줄게. 아싸 아싸 무조건 꾸지뽕이야. 잠시만 진정하셔요. 진정하셔요. 아, 언니. 아, 예, 예, 네. 미안. 아 우리 엄니와 아, 저보다 텐션이 더 높으시네. 아, 어머니 한 닭다리 하셔요. 한 다리 하시다. 아, 없네. 뼈타기잖아. 여기. 자기가 다 먹으러고서. 아 진짜 뼈타기만 준다. 건강한 기운 가득 충전하고 장수의 신비를 찾아 떠나는 길. 과연 이곳에서 어떤 신비로움을 만나게 될까요? 아이고, 아니 여기에 장수의 신비로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머님들, 아, 요산인가? 오, 이야! 와, 경치 너무 좋다! 마을이 다 보이네, 한눈에. 다리, 아우, 다리, 아우. 아, 나 구지뽕 닭다리 너무 많이 뜯었나봐요.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여, 좀 앉아. 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선생님, 저 지금 힐링 중이에요. 여기 힐링하실 때가 아니고, 네. 생각해보실 그런 곳이니까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왜요? 왜요? 아, 여기 딱 좋은데. 햇살이 딱 정방향이라. 광합성진이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어디요? 이거요. 어! 아니, 잠깐만. 이야. 아니. 선생님! 이거 그거 아니에요? 무덤? 옛날 네, 무덤? 네, 맞습니다. 1500년 전 이곳을 다스리던 왕의 무덤입니다. 왕이요? 네네네. 어머머, 어떻게 성공하옵니다! 아니, 나 황은이 망국하옵니다인가? 아우, 성공해요, 선생님! 아니, 누구 왕인데요? 아, 이게 1500년 전에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가야 왕의 무덤입니다. 이 이론의 한 83기에 가야계 왕의 무덤들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은 19호분으로서 이곳에서 가야계 최초로 그 말의 신발인 편자가 출토되어 그 학계 이목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가야 문화권에서 최초로 확인이 됐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한 3점 정도밖에 출토된 예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은요, 그동안 백제권으로 인식됐던 장수 지역에 가야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린 우리나라 고고 학사의 큰 성과인데요.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은 전라북도 최초로 건립된 가야 홍보관에 전시돼 있어서 가야 문화유산의 신비로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철을 생산하던 그런 유적지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철광석에도 또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철 함량이, 니켈 함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철을 생산했던 것 같아요. 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철 생산지로 장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대적골 제철 유적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는 철의 생산부터 철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철솥이라든지 네. 그런 제품의 생산까지 확인되는 일관 제철 유적인데요. 네. 그 전국적으로 가장 최대 규모의 제철 유적이라고 합니다. 와, 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철을 다스린 기술이 굉장히 우와. 높았다는 것입니다.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철의 왕국 가야에 살아있다는 증거 장수.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롭더라고요. 야, 산골이라 그런지 해가 금방 지네. 야. 어? 이 장수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물 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니, 여기가 양조장이라면서요. 그럼 술은 어디 있는 거예요? 술 만드는 곳이 저쪽 양조장이 따로 있어요. 어머머머, 뭐야. 아니, 지금 여기 독일이에요, 체코예요, 뭐 어디예요? 여기 장수 맞아요, 선생님? 여기 장수 맞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컨셉이 우리나라 제일 오지 시골에 네. 제일 조그마한 양조장 이런 게 저희 컨셉이었거든요. 아, 장수가 물이 좋아요? 장수가 그냥 장수겠어요? 장수, 물의 네. 으뜸이다 그래서 장수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장수는 물이 좋기로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아, 저희 KBS는 또 공영방송이잖아요. 이런 술 같은 거 내보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이 향이라도 수제 맥주, 장수의 이 맥주의 향을 시청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사심인데. 아우,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요? 거짓말은 정말 1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빠바밤. 이게 바로 맑은 물 장수로 만든 수제 맥주입니다. 와, 진짜 향이
컨택터가 달라요. 매일 특유의 호평들이 가득합니다. 호평만큼이나 강렬한 맛. 불향 가득한 불고기 피자가 반을 가는데 실가를 장수 수제 맥주에 뒤를 떡하니 받쳐주니 장수의 가을 낭만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웬일이야, 에일 맥주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맥주도 있고 일단 안 먹어본 걸 먹어야 되겠다, 이걸 먹어야 되겠다. 안 되죠. 왜요? 제가 특별히 리포터니까는 따로 준비했습니다. 공영방송이시라면서요. 아, 꼭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참 감사합니다. 쌈 피자에 이게 살짝 곁들여 먹으면 참 맛있겠네요, 선생님.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우, 대세를 아시네요. 요샌 피맥이죠. 그럼요, 그럼요. 특히나 이 쌈 피자는요, 장수에서 난 식재료로 만들어서요, 온전히 장수의 맛을 담고 있는데요. 턱 쏘는 수제 맥주처럼 장수의 신비로움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피자랑 맥주랑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마무리는 저에게 참이 곤욕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장수 여행이요, 신비로운 보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촬영이 아닌 그냥 여행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꼭 오세요. 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대답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 원샷. 오래된 이야기와 자연의 영험함이 만들어낸 신비로움 가득한 이곳. 오직 장수에서만 걸을 수 있는 장수 신비의 길입니다.